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니어필드 리스닝, 데스크톱 오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김태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책상에서 좀 음악 듣는 시간이 좀 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이렇게 원고를 쓴다든가 아니면 앉아서 뭐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PC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앉아서 PC 앞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음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PC 하드디스크에 음원을 잔뜩 넣어놓고, 예, 그거를 이제, DAC, 뭐, 그리고 앰프 있고, 뭐, 패시브 스피커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기기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올인원 제품들이 상당히 가성비 좋게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는 그 앰프 따로 구입 안 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DAC에다가, 액티브 스피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직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올인원에다가 예. 액티브 스피커 그리고 정말 그 괜찮은 4K 모니터만 있으면은 그렇죠. 완벽한 어떤 멀티미디어 그 요즘 유행하는 게 그래서 데스크 테리어예요. 네. 그러니까 데스크에다가 인테리어 이제 합성하는 건데 예. 한 10년 전만 해도 PC파이가 막 하다가 스트리밍 음원이 이제 데스가 되면서 PC파이는 이제 안녕인가 했는데 네. 사람들 거주 공간이 거실 안방에서 책상으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그 2, 3년 전에 팬데믹 거치면서 네. 재택을 하면서 책상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이 트렌드가 바뀌고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거기까지 다 멀티미디어로 융합이 되면서 진짜 네. 이 데스크탑, 데스크 테리어의 시대가 왔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살펴볼 이 제품이 네. 어떤 그 트렌드를 잘 올라탄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톱 오디오는 상당히 좀 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요즘에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리모트 앱의 뭐 어떤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따지는데 데스크톱에서는 간단한 조작은 손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죠. PC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니터에 재생 프로그램 띄워놓고 그냥 클릭 하면 되죠. 그렇죠. 상당히 그런 면에서 편리한 부분도 많고요. 이 가까이에서 니어필드에서 듣는 또 맛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아주 근거리에서 네. 예. 진짜 내 거를 듣는다는 느낌이 가장 강하죠. 그렇죠. 일단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그 터치감도 그렇고 네. 스피커가 바로 앞에서 딱 정삼각형으로 그 세팅을 됐을 때의 네. 어떤 그 싹 피어오르는 어떤 스테이징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미지 이런 게 정말 멀리서 완벽하게 듣는 그런 홈 오디오 세팅도 좋지만 네. 정말 초니어필드로 들을 때의 그 희열도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거기다가 책상 앞에서 듣게 되면은 헤드폰, 이어폰 이런 그렇죠. 거 다양하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이게 FIO에서 나온 R9이라는 제품인데 헤드폰 앰프 겸 DAC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예. 프리앰프죠. 프리앰프. 예. 예. 모든 다양한 그 기능들을 데스크톱에서 즐길 수 있게 나온 이 제품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새가 좀 특이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데 여기 밑에 또 받침을 줍니다. 그렇죠. 예, 받침을 줘서 약간 올라오게끔 책상에서는 이게 낮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유튜브 안드로이드 모드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 요 한 10도 정도 약간 뒤로 눕힌 게 예.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시야각에서 예. 예, 강점이 있죠. 예. 예, 일단은 전면 뭐 6인치 디스플레이 창 예, 컬러 디스플레이고 터치 스크린입니다. 예, 이게 마련돼 있고 왼쪽 상단에 뭐 전원 겸 여러 가지 모드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렇죠. 노브 버튼이 있고 밑에도 출력 모드. 예, 출력 모드. 이게 출력 예. 모드를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보니까 그렇죠. 요 밑에 이제 헤드폰 단자 잭이 세 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전용 헤드폰 앰프예요. 앰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밸런스 두 개 지원을 하고 온밸런스 6.35mm 또 출력 지원하고 요 세 네. 가지를 지원을 하는 전용 헤드폰 앰프인데 일단 디폴트는 헤드폰 출력 플러스 프리앰프 출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네. 헤드폰도 들을 수도 있고 저기 파워 앰프나 액티브 스피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기능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나누는 거예요. 예. 헤드폰만 출력되는 거 네. 그리고 프리앰프만 출력되는 거 그리고 맨 끝이 L5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고정 출력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더 좋은 뭐 인트 앰프나 프리앰프에 연결했을 때 네. 걔한테 볼륨을 맡기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네 가지 출력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는 굉장히 간단한데 뒤쪽으로 가면 다양한 단자들이 주르륵
나열돼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아날로그 출력은 RCA, XLR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아날로그 입력까지 지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입출력은 광, 네. 동축, 입출력이 양쪽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USB-C도 예.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PC랑 바로 연결이 되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USB 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이더넷 입력 예. 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 PO에서 데스크탑 플레이어로 나온 게 R7이었어요. 예. 그러다 올 2월 달에 이제 그 상급기로 R9이 왔는데 예. 가장 크게 달라진 게 R7에는 없었던 HDMI 그렇죠. 입력 단자와 HDMI ARC 단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HDMI 두 개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게임기랑 예.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4K TV랑 스마트 TV랑 연결해서 사운드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R9에서 외형적으로 돋보이는 거는 그 HDMI 단자를 네. 두 개나 준비를 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이나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룬 지원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블루투스도 여러 가지 코덱을 다 지원하더라고요. aptX, HD, 그렇죠. 그다음에 어댑티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소니에서 만든 음질 상당히 좋은 LDAC 네. 네. 그렇죠. 네. 그 코덱까지 네. 모두 지원을 해요.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룬에서 좀 주로 테스트를 했는데 자체 앱도 있긴 해요. 보니까. 그렇죠. 예. PO 컨트롤 앱으로 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 UPnP 되고 네, UPnP 지원하고 그렇죠. 에어플레이 지원을 하고 근데 이제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룬은 하나로만 해도 예.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 위에 이제 볼륨 노브 겸 전원 온오프 겸 이 노브가 있는데 예. 이거를 살짝만 누르시면은 10가지 모드가 쭉 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모드는 그냥 일반 아이패드 앱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네. 그 화면을 맞아요. 거기서 이제 유튜브 고르시면은 유튜브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재미난 사실을 또 발견을 했는데 얘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유튜브 화면이 주로 가로 화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눕히면은 네. 정말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룬 레디 모드, 그다음에 USB 덱 모드, 그다음에 블루투스 모드, 네. 뭐 HDMI, 그다음에 HDMI ARC 이렇게 총 네. 10가지 모드가 있어 갖고 이 데스크탑 플레이어 좋은 게 앱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터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재미가 네.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내부 설계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예, 그런 네.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9038 프로죠. 그렇죠. 예, 그거를 채널당 하나씩 투입을 했어요. 예. 이게 국내에서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ESS의 레퍼런스 칩셋을 한쪽에 하나씩 과감하게 투입한 거 보면은 아 역시 가격 대비 성능비 어마어마하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ES9038 프로 칩이 잘 아시겠지만 8채널 칩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쓰는 그 마이텍 맨하탄2도 하나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 8채널 칩을 채널 다 한 개씩 써갖고 다 예. 병렬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멀티 채널 칩을 완전 두 개를 채널 다 하나씩 집어넣으면 일단 채널 분리도가 엄청나게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8채널도 어차피 또 병렬 연결을 하면 예. 다이내믹 레인지도 당연히 넓어질 것이고 웨일도 예. 줄어들고 SMB도 좋아지고 예. 그렇게 이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를 그냥 획기적으로 그냥 개선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나왔던 R7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HDMI 인터페이스도 있지만은 네.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DAC칩이 전에는 9068AS 칩을 하나를 썼어요. 아, 예. 그래갖고 DAC 그 스펙도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갖고 예. 전에는 32384였는데 PCM은 그리고 예. DSD는 256이었는데 9038 프로칩을 채널을 하나씩 놓았고 PCM은 32768 예. 그리고 DSD는 512까지 예. 그래서 거의 더블로 늘어난 게 가장 좀 두드러지는 면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거기다가 사실 이제 DH10셋만 좋다고 뭐 소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주변 뭐 클럭이라든가 전원 관리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결부돼서 좋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뒤에 전원이 이제 AC, 일반적인 AC 그렇죠. 전원을 꼽아서 쓸 수도 있는데 DC 전원도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리니어 전원, 이게 기본적으로 이 내부에 그 설계되어 있는 전원부는 그러니까 SMPS인데 그렇죠. 예, 별도로 리니어 전원 어댑터를 사가지고 네. 예, 꼽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중국에서도 만드는 뭐 리니어 전원부 좋은 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죠.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리니어 어댑터를 사셔갖고 예. 음질 향상을 많이 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옵션을 이 가격대에서 준 거죠. 네. 그러니까 내장 SMPS를 쓰든지 네. 아니면 그냥 외장 SMPS 어댑터를 쓰든지 네. 아니면 더 외장 예. 리니어 어댑터를 쓰든지 이렇게 옵션을 예. 준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시쳇말로 이게 덕질을 하기 그렇죠. 좋은 예, 네. 취미성이 아주 높은 기기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헤드폰 유저들이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죠. 김표님 헤드폰 설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 헤드폰 벌써 이제 전용 잭이 세 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밸런스 출력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4.4mm하고 6.35mm 그렇죠. 그리고 XLR 예. 그 해서 총 밸런스 출력을 두 개, 언밸런스 출력을 하나 내었고 거의 모든 헤드폰에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R7에서 R9으로 오면서 이 헤드폰 출력이 거의 더블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얘가 게인을 총 다섯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 예. 최고로 높은 울트라 하이 게인에다가 밸런스 출력을 하게 되면은 저번 R7에서는 3600mW였는데 네. 지금 거의 더블로 늘어났어요. 7300mW. 네. 그리고 안에 SMPS 전원부 용량도 30W에서 40W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체감상 제가 이제 그 전용 그 오디지 평판 헤드폰으로 한번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리가 정말 오디오 이 헤드파이 쓰시는 분들이 네. 정말 좋아할 만한 네. 이 헤드 스테이지가 상당히 넓고 예.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걸 느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어떤 파워라든지 그리고 그 오디지 평판 그 헤드폰이 그렇게 쉽게 울릴 수 있는 아, 헤드폰은 아닌데 힘들죠. 저음이 묵직하게 나오는 거 보고서 네. 아 얘는 일단 오리지널은 헤드폰 앰프구나. 네. 그리고 피오가 원래 헤드폰 앰프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헤드폰하고. 예. 그래서 그런 저력이 DNA가 이 데스크탑 플레이어도 살아있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는 하이파이 쪽에서 소스기기로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일단은 테스트에 사용한 장비는 일단 인티앰프는 시모디오 문 641 인티앰프를 사용을 했고 스피커는 바우스 밀킨스의 700 시리즈 중에 705 예, 요 모델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번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6'6", weighed 245, kind of broad at the shoulder and narrow at the hip. And everybody knew you didn't give no lip to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Big John. Well, nobody seemed to know what John called home. He just drifted into town and stayed all alone. Didn't say much. Kind of quiet and shy, and if he spoke at all, he just said hi to Big John. Somebody said he came from New Orleans, where he got into a fight over a Cajun queen, and a crashing blow from a huge right hand sent a Louisiana fella to the promised land. Big John, come on. Big John, Big John, Big Bad. Started crying, miners were praying and
hearts beat fast, and everybody thought they'd breathe their last. Except John. Big John. Big John.네, 세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저는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역시 9038 프로 칩셋을 두 개를 써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배경도 깨끗하고 해상도가 일단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저는 특히 첫 번째 뭐 디토에서도 좀 느꼈지만 두 번째 빅배드 존 이 곡을 요즘에 좀 많이 들어서 상당히 익숙하고 음질 평가할 때 상당히 유용한데. 여기에서 들리는 중간에 막 하이햇 소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예. 그 손장단이라고 그러네. 예. 이것도 그러니까요. 역대급으로 정말 일단은 해상도가 굉장히 좋고 그렇죠. 악기들의 분리도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간을 펼쳐내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배경이 정말 적막하고 예. 노이즈가 어떻게 요 조그만 안에면은 막 예. 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총 다섯 개 파트를 기판을 전부 다 분리를 해버렸어요. 예. 그런 설계가 이 SMB 높이는 거에 그렇죠. 상당히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장 SMPS 전원분대 그 노이즈 관리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9038 프로칩을 두 개를 쓴 게 어떤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어떤 네. 해상도, 분리도, 공간감 이런 게 그 DH칩 설계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중저가로 발매되는데 막 중국에서 막 굉장히 염가로 발매되는 거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이런 레퍼런스 칩셋 넣어가지고 이제 막 홍보하고 그런 그 DH나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칩셋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주변 회로를 좀 그렇죠.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칩셋이 아무리 좋아도 소리가 굉장히 밀도감도 떨어지고. 배경도 좀 소란스럽고 그렇죠. 소리가 좀 얇게 날리고 막 이런 예. 어수선한 사운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거는 칩셋 자체도 좋지만 주변 회로를 정말 잘 꾸렸고 김편님 얘기처럼 이게 시그널 이제 그 경로에 어떤 서로 간섭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예. 그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느낌은 되게 깨끗하고 개운하고 예. 배경이 조용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해상력이 되게 높은 소리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곡에서 그 고음 처리 같은 거 보면은 네. 야 이거 정말 약간 사기캐다 그런 예.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예. DAC를 내장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 흠잡을 데가 있을까 이 정도 가격에 네. 그래서 상당히 이 표 실력이 네. 이 정도였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테크니컬적인 막 이런 뭐 스펙만 좋고 그러니까 근데 음악성이 굉장히 부족한 기기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렇죠. 중저가에서 상당히 소리가 경직되고 좀 메마르고 근데 이 제품은 뮤지컬리티 그런 표현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뭐 배경의 적막감, 어떤 세부 묘사 네. 그리고 세 번째 곡에서 막 보면 악기 분리도와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역대가 상당히 그렇죠. 도톰하고 핵심이 딱 뚜렷한 그런 사운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저가 소스 기기를 대하다 보면 스펙은 좋은데 약간 흔히 이제 공산품 사운드가 나오는 그쵸. 그 영혼 없는 그렇죠. 영혼 없는 소리가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네. 뭐 쇠비린내라든지 플라스틱 네. 그 별로 안 좋은 네. 타는 냄새 이런 느낌이 네. 이 최소한 이 기기에서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고 이 R라인을 데스크탑으로 쓸만하다. 그리고 네. 얘는 제가 이제 제 시청실에서 TV랑도 연결을 해봤어요. HDMI ARC랑 네. 정말 아무 스트레스 없이 예. 정말 TV 사운드를 가져올 수 예. 있다는 거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FIO의 R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